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9월 뱀띠 운세 말씀드릴게요. 9월 뱀띠는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구설이랑 연애다, 여기도. 아, 금전은 재미 안볼것 같은데, 구설, 연애, 또는 내가 뭔가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여기도. 근데, 진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달이 가능성이 높고요. 만나도 스쳐 지나간다던가, 나 혼자 뜬구름 잡고 뭔가 이제 설레발랄 가능성이 높다.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 생각이 너무 많고, 그 생각이 이제 연애를 인연을 만나면 탁 잡아야 되는데, 손목 잡기보다는 생각부터 앞서고, 그 다음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입으로 막 뱉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말실수가 돼가지고 구설이 막 터져 나오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을 시작할래 해도 생각만 많지 막 하진 않는데 내 점인가 뭐 아무튼 그렇대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사업 구상으로는 하지만 막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기초 단계 그리고 뭐이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금전운은 좋아서 꼬라박지는 않아요 이번에는요. 근데 뭔가 베팅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꼬라박으니까 내 인생에 베팅은 없다 생각하고 9월에는 꾹꾹 참고 넘어가시라. 하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자, 그러면 34색 뱀띠부터 말씀드릴게요. 짤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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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구수할 때 너무 신경 많이 써서 귀가 간지럽다, 귀가 간지럽다 하고요. 인형우는 아직까지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랑은 나쁘지 않게 잘 지내고 가실 거예요. 하지만요, 새삥 오는데 그 새삥 잡아도 나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새삥 잡아도 나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람필 가능성 높다. 이게 이제 서로가 반짝반짝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가능성 너무 높고 서로서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서로서로가 바람필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은 새로 만난다고 하면 새로 반짝반짝거리는 사람들, 아까 지금 만나는 사람도 지금 뭐 인연자가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필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사업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순탄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 거기에 집중하라. 일적인 부분, 뭐 직장 다녀도 그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왜 팔자가 되게 박복하고 사납다. 근데 이번 올해는 어쩔 수 없다. 내년에 좀 더 잘 풀린다고 입에 나오네. 그건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상담 부탁드릴게요. 자, 46세 뱀띠 넘어가겠습니다. 46세 뱀띠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데 근데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내가 그 시간당 분당 또는 뭐 매일매일이 스펙터클하게 막 사람들 때문에 펑펑펑 치는데 그 치는 게 일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하네요.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서 펑크가 나가지고 내가 계속 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메꿀 수가 없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뭔가 메꾸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빡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긴다. 또 이제 가족들이 계속 나한테 돈 달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채워주고 뭐 효자 효녀 노릇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올해 한 달 치인다. 그 조금만 힘들고 부족하다고 하면 빡쳐가지고 왜 내가 이런 거 해줘야 돼? 왜 내가 이런 거 해줘야 돼? 하면서 빡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조금만 자중하시고 팔랑팔랑거리는 거 좀 자제하시면서 절이라도 좀 다니고 무당집이라도 좀 다니고 좀 어디지 뭐 종교 교회나 취미라도 가져서 내가 워워워 해야 된다. 우영 아시죠? 워워워 해야 되는 한 달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도 사업은 괜찮아요. 네, 직장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이동수는 있을 것 같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동 웬만하면 하지 말아요. 네, 자, 58세 뱀띠분들 말씀드릴게요. 58세 뱀띠분들은 이사, 이동, 터를 이전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터가 9월 달에 이사를 생각할 기미? 문서를 이제 훑어보고 그 문서가 이제 슬슬 넘어갈 시기, 그러니까 부동산 알아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좀 추워질 때 완전히 이사를 하려고 내가 그 기미를 9월 달에 마음을 잡는다라고 하네. 근데 이사를 하면 좋은 일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이사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터가 좀 괜찮은 터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제외도 되고 과거에 만났던 인연들을 계속 만나게 된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인연보다는 제외의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을 계속 만날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을까. 이거 이동수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애운,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인데 문서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문서가 안 움직여지니까 이동수도 알아보는 단계고요. 그 다음 사업이나 프로젝트도 뭔가 크게 계약할 일이 있으면 그 계약이 빠그라질 가능성이 높고 금전운이 그렇게 막 크게 오는 9월의 기회를 못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이제 조상바람, 신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할머니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9월 운세 여기까지 하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미래보살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전화점사, 방문점사 항상 환영해요. 안녕!